자, 그럼 이번 시간에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 커뮤팅 하는 두 개의 옵저버블이 있을 때이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같은 아이겐 캣을 갖는다는 걸 배웠죠. Simultaneous 아이겐 캣이라고. 그죠? 리마인드도 할 겸, 이두 개의 커뮤팅 옵저버블이 주는 효과를 한번 간단한 예로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종의 엑서사이즈인데, 자, 알파라는 스테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떤 measurement를 통해서 A라는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measure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A라는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measure를 하면 과연 순스테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또 B라는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measure를 할때 과연 무엇이 되나.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A라는 오퍼레이터로 다시 measurement를 해보자고 하죠. 그럴 때 무엇이 나오냐. 얘는 measurement예요. 이런 커뮤팅하는 두 개의 오퍼레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아이겐 밸류들이 non-degenerate하다. A나 B나 다 non-degenerate 할게. 이때는 꽤나 트리비얼해요. 보면 알파에서 A를 매절하면 뭐가 되겠어요? 일단 A의 아이겐 밸류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A랑 B랑 simultaneous 아이겐 캣을 갖고 이게 non-degenerate 하니까 A가 결정이 돼 버리면 B도 결정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다시 B를 measure를 하면 뭐가 되지? 똑같겠죠. 먼저 결정이 돼 버렸으니까 이 아이겐 스테이트가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다시 A를 measure를 할때 똑같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non-degenerate 할 때의 어떤 트리비얼한 결론이 되고, 두 번째, degenerate 할 때를 한번 봅시다. 알파를 A란 오퍼레이터로 매저를 했단 말이죠. 이 degeneracy가 B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A에 대응하는 B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여기는 아마도 이런 게될 거예요. Degeneracy가 n, 즉 하나 a에 해당하는 그 대응하는 b가 small n개라면 얘는 아마도 리니어 콤비네이션 형태로 적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를 c라고 적는다면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B라는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measure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degeneracy 중에 하나의 상태로 콜랩스가 되겠죠. 그게 이제 J라고 하면 A에 B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A로 다시 measure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commuting variable 두 개가 있을 때, 커뮤팅 오퍼레이터 두 개가 있을 때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non-degenerate 케이스에서 볼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중간에 B가 있던지 없던지 사실은 답이 변하지 않아요. B가 없다 손쳐도 A로 measure를 하면 이두 개의 아이겐 퀀텀 넘버가 아이겐 캣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대로 답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인터피어런스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오퍼레이트 그 커뮤팅하는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할때그 의미를 복습을 해보았고, 그다음은 이제 그러면 커뮤팅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나 그걸 한번 봅시다. 인컴패터블 옵저버블. 자, 커뮤팅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커뮤테이터가 0이 아닌 걸 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0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때는 당연히도 동시에 A, B 두 개를 다이아고날라이즈 하는 그런 캐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simultaneous eigen 캐시 없죠. In general.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힐버 스페이스 전체를 볼때 얘기고, 만약에 힐버 스페이스 중에 일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만 보면은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커뮤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겐캣이 같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때 경우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은, 얘는 이제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거예요. 전체 힐버 스페이스가 아니라, 이를테면 S 오비탈 스테이트를 보죠. 표기를 하면 L이 0인 상태죠. 그죠? 하이드로젠 아톰에서. 그때는 얘나, 얘나, 얘나 똑같이 이런 아이겐캣을 가져요. 왜냐하면 S 오비탈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하프트 책에 그림이 나오죠. 완전히 동그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자밀도가 완전히 아이소트로픽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방향성이 없어요. X로 보나 Y로 보나 Z 방향으로 보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exception 한 경우도 있으나 sub-state space를 볼 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commuting operator들이 아니면 그 simultaneous eigenket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실험을 한번 또 반복을 해보도록 하죠. 도대체 뭔 일이 생기나? 얘는 좀 위에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실험을 한번 봅시다. 이제 중간에 B를 넣고 뺄 거예요. A라는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여기서 측정을 하니까 어떤 다른 상태들은 다 걸러질 거고, 그 중에 하필이면 이런 상태만 딱 측정이 되겠죠. 그죠? 한쪽으로 콜랩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를 측정을 해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이 중에 어떤 한 상태로 콜랩스가 될 텐데, 이걸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C란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다시 measure 해보죠. 그러면 여기도 그 중에 아이겐캣 하나로 콜랩스가 될 테고, 나머지들은 다 필터 아웃 되겠죠? 그죠? 이런 실험을 하나 생각을 해보고, 일단 1번, 2번 봅시다. 1번, 2번. 이때는 A를 가지고 매저를 하고, 그러면 나오는 상태는 똑같겠죠. 근데 B를 안 거치고 바로 C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똑같은 상태로 콜랩스가 될 텐데, 퀘스천은 뭐냐면
이두 개의 다른 점이 뭐냐는 그런 질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이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B를 계속 바꿔서 모든 아이겐캣을 보내주게 된다면, 그거를 썸을 하면 결국은 이번 실험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를 인테그레이트 아웃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번 실험이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볼까 해요. 이게 다 non-commuting variable, 그 observable일 때. 자, 일단 나오는 상태들은 당연히 C를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probability가 달라요. 이 C를 관측할 probability가 P1이고, 이때 이번 실험에서 C를 관측할 probability가 P2라고 합시다. 그러면 걔네들을 각각 이제 써보면, 자, 1번 실험에서 P1은 어떻게 써지냐? 이거는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건널뛸 probability가 이걸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건널뛸 probability가 이거니까, 최종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아이겐캣 C를 찾을 확률은 P1이 되겠죠. 두개 곱으로. P2는 두 번째 실험에서 C를, 어떤 특정한 C를 볼 확률은 뭐냐? 단순히 A하고 C의 이너 프로덕트로 써질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때 과연 P1에서 B를 전부 합해버리면 P2가 되느냐예요, 질문은. 이게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돼야 될것 같은데, 한번 보죠. 중간 패스에서 뭐 중간 지점을 전부 다 가능한 값들을 골라가지고 다 더하면은 답이 똑같아야 될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비를 한번 그러면 P1에서 다 더해 봅시다. 자, P1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B를 다 더해버리면, 그냥 일단 적어 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쓴다면, 얘를 이제 절대값을 풀고 쭉 풀었으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C, B, B, A 하나 갖고 오고, 그 다음에 AB. 이렇게 써질 수 있을 겁니다. C, B를 두 개를 여기 여기 따로 썼어요. 그냥. 자, 그리고 P2를 한번 보죠. P2를, 저긴 B가 안 나오니까 뭔가 중간에 하나 넣어가지고 B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당연히 completeness relation을 써가지고 identity operator를 하나 써주면 되겠죠. 걔를 B라고 하면 될 테니까 P2는 그러면은 좀 바로 써야지. summing up P1 이렇게 쓰고, P2는 그냥 쓰고, 이게 P2인데, 여기서 중간에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하나를 넣어서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아이덴티티니까. 여기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프라임을 하나 붙여주고, 이제 절대값을 풀어봅시다. 절대값을 풀면 이제 컨주게이트 베리어블 두 개의 곱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이 프라임이 썸이 두번 나오겠죠? 그거를 각각 B', B2' 에 대한 썸이라고 하고요. 그대로 적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클래식하게 생각을 한다면 중간 과정을 다 더해줬으니까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똑같냐? 비슷한데 다르죠. 얘는 썸이 두 개가 있고 얘는 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바로 퀀텀 네이처예요. 퀀텀 미케니컬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죠. 즉 무슨 말이냐? B를 중간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모든 거를 교란시켜가지고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터피어런스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때는 B를 집어넣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그렇죠? 나중에 썸을 해주든 말든 오케이. 그러면 B를 썸을 해서 P1이랑 P2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만약에 같아지게 하려면 즉 B, P 같아지게 되려면 자 일단 non-degenerate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때는 답이 명확해요. 이 아이겐밸류가 non-degenerate하다면 그리고 이때 A하고 B의 커뮤테이터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0이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A를 측정을 할 때 B의 값이 먼저 결정이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요 과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A를 잴 때 B가 측정이 돼버리니까 이 A하고 B가 커뮤팅 한다면 그리고 B는 볼것 없이 A, B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B하고 C하고 커뮤트 하더라도 성립을 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케이. 자, 그래서 두 오퍼레이터가 커뮤팅 한 경우랑 커뮤트 하는 경우랑 커뮤트 하지 않는 경우랑 굉장히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커뮤트 하면 Simultaneous Eigencash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질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커뮤테이터, 엔타이 커뮤테이터 뭐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엑서사이즈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볼 건 뭐냐면 일종의 엑서사이즈인데 Uncertainty Relation을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X의 불확정성하고 포지션의 불확정성이랑 모멘텀의 불확정성 두 개를 곱하면 뭐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즉, 바꾸어 말해서 하나가 정확히 측정이 되면 다른 하나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그런 건데 그걸 일반적인 A, B 두 observable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uncertainty라는 건 뭐냐? 그걸 먼저 define을 해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A의 그 uncertainty라고 지금 우리가 쓴 거는 뭐냐면 오퍼레이터인데 이 원래 오퍼레이터에서 expectation value를 빼준 거예요. 이렇게 이게 pure state라면 이 expectation value는 어떤 식으로 써지죠? pure 얘는 그냥 어떤 스테이트 알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겠죠. 그죠? 이게 expectation value의 의미고 자 어쨌든 여기 델타 A라고 써놓은 거는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이거 오퍼레이터니까.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variance는 어떻게 되느냐? variance라는 거는 델타 a 제곱이 되겠죠? 얘를 이제 측정을 해주게 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uncertainty의 측정값이 되는데, 물론 여기다 스퀘어루트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학부 때 본, 뭐 일반 물리에서 본 그런 불확정성을 uncertainty를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variance를 가지고 variance를 측정한다고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또 여기 브라켓은 퓨어 스테이트를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a를 알파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델타 a 제곱이니까 얘를 쭉 풀었으면 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풀었으면. 자, 그러면 a의 측정값이 여기 또 들어가게 되면은 얘랑 캔슬아웃 되는 텀이 생기니까 결국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런 밸런스의 꼴이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b라는 variable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고 싶은 거는 뭐냐면, 2 variable를 가지고 이 uncertainty 두 개, variance 두 개를 곱해봤더니 이게 뭐보다 큰데, 그 로어 바운드를 결정하는 값이 바로 커뮤테이터더라. 그거를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 제곱이죠? 그죠? A는 허미션이고, B도 허미션이니까, 옵저버블이니까 허미션이겠죠? 이두 개, 델타 A, 델타 B는 둘다 허미션일 거예요. 그죠? 알파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할 때, 이두 개는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단순히 어떤 두 브라켓을 똑같은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브라켓을 곱한 거에 다 지나지 않죠. 그죠? B도 마찬가지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놓고 이 릴레이션으로 돌아가면 얘는 바로 슈바우스 이니퀄리티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슈바우스 부등식을 쓰게 되면은 바로 뭔가 튀어나올 텐데, 슈바우스 이니퀄리티라는 거는 그냥 삼각형에서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을 때 얘는 두개 내적보다 항상 크다. 요거죠, 요죠. 얘를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바꿔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브라켓 E 바로 요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B 브라켓. 얘가 요거보다 커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꼴이죠. 해서 이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 얘는 각각의 내적보다는 항상 커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죠? 퀘스천은 이제 이두 내적은 이두 오퍼레이터의 곱을 측정한
이 값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런 거죠. 관건은 이제 이게 뭐냐인데, 얘를 이제 한번 바꿔 써 봅시다. 커뮤테이터, 안티 커뮤테이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떤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는 이 커뮤테이터, 안티 커뮤테이터를 가지고 두 개를 더해버리면 캔슬 아웃 되고 캔슬 아웃 되고 요게 나온다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AB 빼기 BA. 얘는 AB 더하기 BA니까 두 개의 보물이면 얘가 리커버 된다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두 개는 헐미션이에요. 이두 개의 헐미션. 그죠? 헐미션 두 개를 커뮤테이터를 걸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얘는 엔타이 허미션이에요. 그죠? 얘는 보이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AB 빼기 BA니까 얘를 이걸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걸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면 B가 앞으로 올 거고 A가 뒤로 가겠죠. 근데 두개다 헐미션이니까 B 대가는 B랑 똑같고 그래서 BA 되고 다음에 얘는 뭐가 되나? AB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면 얘는 이런 거죠. 그죠? 해서 어떤 헐미션에 브라켓, 그 커뮤테이터는 엔타이 허미션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 커뮤테이터, 이 엔타이 커뮤테이터를 걸면 엔타이 커뮤테이터를 덜면 이거는 허미션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즉, 엔타이 허미션 더하기 허미션의 꼴인데 결국 이 오퍼레이터가 나중을 위해서 한 스텝 더 나가게 되면 델타의 델타 B는 어떤 특정 값이 빼진 형태잖아요. 얘는 상수니까 커뮤테이터 계산하는데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델타 A 곱하기 델타 B가 허미션 더하기 엔타이 허미션 꼴로 써짐을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얘를 측정했을 때 과연 뭐가 되느냐? 얘를 측정하면 허미션 측정한 거 더하기 엔타이 허미션을 측정한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죠? 허미션 측정하면 뭐가 나오죠? 허미션 측정하면 그냥 리얼 넘버가 나올 거야. 그렇죠? 엔타이 허미션을 측정하면 뭐가 나와요? 엔타이 허미션의 아이겐 밸류는 항상 퓨얼리 이미지널이에요. 그래서 요런 복서스 꼴이 될 거예요. 그죠? 얘를 이제 다시 써봅시다.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 이렇게 써진 거를 절대값을 거기에 되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을 한 다음, 이제 절대값을 걸어서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 이미지널 X, 하나 리얼 X 상에 있으니까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이제 2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1 되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4분의 1 다음에 델타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두개다 리얼이니까 얘를 부등식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건만 취하고 두 번째 건은 날려버리면 당연히 이거보단 클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두개다 양수니까 하나로 지워버리면 얘보단 크겠지. 그렇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간단한 엑서사이즈 하나를 해봤고, 자 이제 좀 토픽을 넓혀봅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커뮤팅할 그 두 개의 옵저버블이 커뮤팅할 때, 커뮤터할 때 그때 아이겐캣은 같은 게 있다. 항상 같은 아이겐캣을 찾을 수 있다. 두 개를 기술하는, 그죠? 그래서 사이멀티네이어스 캐시에 아이겐캣이 항상 존재한다. 그거였죠. 아마도 그것과 비슷한 레벨로 중요한 게 바로 베이시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사이멀티네이어스 아이겐캣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베이스 체인지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도 꽤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다이건라이즈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힐버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힐버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를 기술을 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이 챕터에서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이고, 그런데 어떤 베이스 케이스 주어졌을 때이 이미의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를테면 A라는 베이스 케이스 주어졌다. 그러면 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CA는 여기다가 이제 브라를 곱해서 매저를 해보면 각각 CA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힐버 스페이스를 기술하는 많은 다른 캣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베이스 캣을 바꿔주게 되면 A 말고 B를 쓰고 싶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C를 쓰고 싶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수많은 자유도가 있는데, 얘는 살짝 지우고, 수많은 자유도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A라는 베이스캣을 쓰면 더 계산이 편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B라는 베이스캣을 쓰면 계산하기가 더 편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두 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는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이 챕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즉, A라는 베이스 캐시 있을 때 B라는 베이스 캐시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그리고 거꾸로는 어떻게 할수 있냐. 이게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를 걸어서 B쪽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주면 될 텐데, 그 오퍼레이터를 U대괄호라고 합시다. U는 A에서 B로 가는 거, U대괄호는 B에서 A로 가는 거. 얘를 유니타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B라는 이거는 이제 베이스, 이게 B가 여러 개 있을 테니까 그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관계가 있는 U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건데, 어떤 한 오퍼레이터가 이 A 베이스를
베이스캣을 비베이스캣으로 다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 두 개는 오소노말하고 그리고 Completeness Relation을 만족을 다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때 이 U라는 오퍼레이터가 만족을 해야 되는 성질이 뭐냐? 얘를 이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얘가 만족을 해줘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자기랑 이태거 퍼미션 애조인트를 거는 게 곱해주게 되면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고 거꾸로 하더라도 U랑 U대가를 거는 게 퍼미션이 돼야 돼요. 즉 퍼미션을 걸었다 그 퍼미션 컨주게이트를 걸었다는 거는 이제 인버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 논지가 이런 성질을 항상 만족해야 되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어떤 베이시스를 다른 베이시스로 정확히 바꿔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유니타리 하다는 것의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오케이? 유니타리티를 체크를 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개를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매트릭스, 이거 매트릭스 형태로 썼을 때 위에 건 만족하는데 밑에는 만족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간단히 이게 진짜 베이스 캣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니까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는 일단 지울게요.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U를 바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A라는 베이스캣을 B라는 베이스캣으로 바꿔줄 수 있는 U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를 B로 프로젝션 시켜주는 거니까 이런 걸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모든 걸 다 프로젝션 시켜줘야 되니까 뭐 A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new랑 old를 두 개 다 알고 있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유니타리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어요. 아, 오퍼레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A에서 B로 가는 게 U죠. 그리고 U 대가는 거꾸로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그냥 다 적으면 두 개니까 이제 썸을 두 개를 하는 거고 AL 대가 먼저 쓴 거예요. B에 L을 쓴 거고 그 다음에 B K A에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 두 개는 델타 AK 그죠? 크레네커 델타 두 개 오소고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L이랑 K랑 같아져야 되는 그런 답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단순히 Completeness Relation이니까 Identity가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 크레네커 델타가 될 거고 오소곤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릴레이션 자체가 Completeness Relation하고 똑같은 거죠. 해서 어떤 베이시스를 다른 베이시스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걔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제 알았는데, 그럼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 U라는 애를 어떻게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A를 B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old하고 이게 newcat이에요. 이렇게 독과하는 거고요. oldcat에서 이 U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 그 형태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적어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U라는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대로 갖고 와서 쭉 적어주면 A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표현이죠. A를 B로 바꾸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크레네코 델타가 되겠죠. L하고 K가 똑같아야 되는. 그래서 K에 대한 썸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K'이 L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답은 AK L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Old Cat이나 New Cat을 알면 Matrix Representation으로 쓴다고 해도 U의 Matrix Element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환식은 어떻게 적히느냐? 자,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A하고 B 자체를 변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테이트가 있을 때 걔를 A 베이스로 적어놨단 말이죠. 걔를 어떻게 바꾸느냐죠? 그걸 알파라는 스테이트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얘를 old basis로 적었는데 new basis로 어떻게 바꾸느냐? 자, 그거죠. 즉 원하는 거는 이게 old basis로 적었으니까 a b a 알파 이런 식의 칼럼 벡터가 됐을 거예요. 또는 칼럼 매트릭스가 됐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죠. 이제 각각은 뭐 코에피션트를 알면 써줄 수 있을 텐데 얘만 알고 있다고 할 때 이쪽으로 어떻게 건너가냐는 거죠. 물론 이 변환의 매트릭스를 알고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A를 new basis로 한번 적어볼까요? 두 개 다 적어봅시다. 일단 old basis에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old, 그렇죠? new basis에서는 알파를
단순히 Completeness Relation을 사용한 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코에피션트들이 아까 C, A, C, B가 되는데 걔네들이 이 U라는 오퍼레이터로 어떻게 바뀌나.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베이스 캣 중에 일단 K라는 애를 걸어서 알파를 측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이 칼럼 벡터의 한 엘리먼트겠죠? 걔는 이제 올드 베이세스의 리프레젠테이션에다가 B, 브라를 건 것에 건 것과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B, K, A의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적었다면 뭔가 U의 엘리먼트가 벌써 튀어나와요. 자, U의 엘리먼트가 A, B, 브라 A, B, A하고 cat B를 곱한 거고 이거는 cat, 브라 B랑 cat A를 곱한 거죠. 그래서 저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꼴이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저기 LK 컴포넌트에 A에 붙은 인덱스가 L이고 K에 붙은 B에 붙은 인덱스가 K죠. LK 컴포넌트의 컨주게이트가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 LK 컴포넌트의 컨주게이트를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쓰면 U 대거 허밀턴 컨주게이트의 어떤 컴포넌트가 되겠죠. 엘리먼트가 되겠죠. 그 엘리먼트는 AK, U 대거 B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AL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라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끝났어요. 보면, 얘는 칼럼 벡터. 얘도 칼럼 벡터. 중간에 게 매트릭스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B, K, 스테이트가 있고, 얘는 여기 U 대가의 KL. 이건 곧 U, L, K의 컨주게이트가 되죠. 그래서 허밀턴 애조인트 쓰는 방법은 트랜스포즈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한다는 거를 수리물리 또는 뭐 리니어 알제브라 클래스로부터 알고 있을 테고 역시나 확인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뜨는 게 A의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 꼴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올드에서 뉴 케이스로 갈때 얘를 기술하는 오퍼레이터는 U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매트릭스 벡터 곱하기 꼴로 놓고 나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매트릭스는 U 대거의 매트릭스예요. 그 이유는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 측정을 위해서 캐시 브라가 되었고 여기도 캐시 브라가 되었기 때문에 U 대가가 당연히 매스매티컬리 나가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벡터가 있을 때 걔를 new basis로 쓸 때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스테이트 벡터가 아니라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이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여기서는 스테이트 벡터였고 이제 매트릭스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원하는 게 어떤 X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이 old basis에서 이렇게 써질 수가 있을 텐데 얘를 이러한 변환 하에서 뭔가 이제 B 베이시스를 측정한 그런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죠? 얘는 과연 U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나? U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가지고 이 변환을 어떻게 쓸 수 있나? 뭐 봅시다. 자, 원하는 거는 얘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새로운 베이스 캣들을 가지고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썼을 때 얘를 어떻게 쓰자는 AA로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건데 하는 방법은 뭐 뻔하겠죠. 여기 이제 A를 도입을 하려면 컴플리넷 릴레이션 사용해서 아이덴티티가 막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랑 여기 두 군데 한번 넣어보죠. 즉 BK 이런 식으로 써보자는 거죠. 그렇죠? 해서 얘를 두 개를 A의 Completeness Relation을 사용해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Sum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두 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K 그 다음에 AM A의 X A의 N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 컴포넌트가 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AB 이너 프로덕트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죠? 자, 얘가 말하는 게 뭐죠? 위에 MK 컴포넌트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그죠? A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자, 이건 U 대괄의 컴포넌트로 나타낸다면 U 대괄의 컴포넌트로 나타낸다면 KM이 되겠죠. 그렇죠? 뒤에 거는 얘는 그냥 U죠. 그렇죠? 자, 해서 얘를 이제 다시 쓰면 X'은 B 베이시스로 나타낸 X의 매트릭스 프레젠테이션은 첫 번째 곱해줘야 되는 게 U 대가죠. U 대가 곱하기 X 곱하기 U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U 베이시스에서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변환하는 거를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하죠. 해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에서 다른 베이시스로 가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알게 되면 이미의 스테이트 벡터도 이 표현에서 저 표현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도 이 베이시스에서 저 베이시스를 매저한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이게 유니타리 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간 유 오퍼레이터가 유니처리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 또는 보존돼야 되는 성질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변환된 매트릭스하고 원래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보게 되면 이게 항상 같아야 돼요. Trace is preserved. 트레이스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유니처리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뭐 시뮬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보존량이고요. 이건 쉽게 볼 수가 있는 게 얘를 다시 쓰면 트레이스 오브 유 대가 근데 트레이스는 이 사이클릭하게 바꿔도 되죠. 트레이스의 유 x u u 대가인데 얘는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성질이고. 오케이. 그리고 뭐 책에 나와 있는 트레이스에 대한 성질의 예를 그냥 적어 주면 당연한 건데. 이런 브라켓을 트레이스를 하게 되면 뭐가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이클릭 하니까 얘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델타 a 프라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유니처리 매트릭스하고는 아주 큰 관련은 없지만 자 이런 것도 사이클릭 하기 때문에 b를 넘겨주면 a하고 b의 이너 프로덕트가 되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Anyways, 또 유니터리 또는 시뮬러티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보존되는 거는 트레이스예요. 트레이스가 항상 보존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확률이 보존이 돼야 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캣에서 뭔가 측정을 하고 다른 캣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확률 값의 썸 자체는 달라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뭔지 그리고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어떤 의미의 스테이트 벡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그리고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자체를 어떤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 베이스를 쓰고 저 베이스를 쓸 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예? 자, 그게 확실하게 와닿는 이그잼플 하나를 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죠. 우리가 매트릭스를 어떻게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얘를 브라켓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우리가 다이아고널라이즈 또는 뭐 아이겐 벡터, 아이겐 캣 또는 아이겐 밸류 찾고 싶어하는 오퍼레이터를 B라고 하고 이 아이겐 캣을 찾는 이퀘이션 자체를 아이겐 캣이 만족해야 되는 이퀘이션 자체를 쓰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아이겐 캣을 걸었을 때 어떤 상수값이 딱 튀어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아이겐 밸류고 그때 B가 이게 바로 아이겐 캣이 되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찾느냐예요. 문제는 얘랑 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바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하는 문제죠. 그죠? 자, 물론 뭐 B 베이시스가 있을 때 바로 B 베이시스를 알아서 바로 걸면 B가 딱그 아이겐 밸류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이겐 벡터가 뭔지는 잘 모르고요. 어떤 썸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B를 매저를 해봤을 때 B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아는 정도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에이라는 베이스 캣들을 가지고 B를 봤을 때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A
요거예요. 이 값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b랑 b 이 아이겐캣 b랑 아이겐밸류 b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이 여기 나오게 해야 문제가 풀릴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AI가 나오게 하려면 AI 브라를 앞에다가 곱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B 캣이 나올 텐데, 이게 등장을 하려면 뭔가 아이덴티티를 곱해줘서 Completeness Relation 사용해서 A를 다시 또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 A, J, AJ 이런 텀이 들어가야 될 테고, 그리고 이건 J에 대해서 sum을 해줘야 되죠. 그죠? Coupleness Relation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 cat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바로 A cat, A bra를 여기 건 거랑 똑같아야 되죠. 얘는 어떤 상수니까 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는 이제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고,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아는 폼으로 적을 수가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쭉 써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다시 얘가 이제 매트릭스가 되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되고, 이게 칼럼 벡터. 그 다음에 얘도 칼럼 벡터가 되죠. 해서 우리가 아는 꼴이 나와요. BIG. B 매트릭스. 이 엘리먼트는 AI, B, AJ. 이런 꼴이고, 이게 쭉 있는 거죠.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칼럼 벡터. AJ. 이게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때 자, 요런 리니어 이퀘이션이 만들어지죠. 얘를 풀어서 B를 찾을 수가 있죠. 그때 이걸 푸는 방법은 뭐죠? 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그런 감마들을 찾은 다음 그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죠? 감마가. 그래서 2x2 매트릭스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써놓으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쓸모가 많게 되는데, 어떤 우리가 잘 아는 베이스 캣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오퍼레이터를 기술을 했다면, 걔를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널라이즈 함으로써 아이겐 캣을 보낼 수가 있게 되고, 그때 뭔가 성질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미 본 예 중에 스핀 원 해프 오퍼레이터를 쓴 게 있을 거예요. X 방향 스핀 오퍼레이터를 G 방향 아이겐 캣으로 적게 되면 이렇게 적힌다는 거를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얘는 이제 다이고널이 아니고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을 계산을 할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이 업하고 업 엘리먼트를 걸고 다운하고 다운 엘리먼트를 걸고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가 될까요? 자체는 2분의 a씨바 있어야 되고 업업 엘리먼트는 당연히 없죠. 업업 업 걸면은 빵. 업업 업 걸면은 얘 때문에 빵. 그리고 다운 다운도 마찬가지로 빵이고. 그러니까 1인 엘리먼트들은 이두 개일 거예요. 이두 개를 다이애거널라이즈를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겐 밸류를 찾으면 그게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a씨바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아이겐 벡터도 찾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케이스로 베이스 케이스로 오퍼레이터들을 기술을 했다면 이를테면 해밀토니안을 기술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 다 바꿔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죠. 그래서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결국은 리니어 알제브라 문제를 풀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시뮬러리 트랜스포메이션 이 성질을 하나만 더 잡고 갑시다. 유니터리 이퀴벌런트 옵저버블이라고 하는데 자,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이게 A라는 베이시스를 B라는 베이시스로 바꾸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죠. 하게 되면 이 오퍼레이터 자체는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렇죠? Similarity operator 그 transformation에는 이게 u가 여기 있었는데, 대가가 여기 있었는데. 약간 다르죠? 그러나 똑같아요. u 대가를 그잘 정의를 해서 이걸 대가로 만들어도 사실은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두 개가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공유하는 성질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뭘까 하면 아이겐 밸류가 똑같아요. 이 A라 하고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다시 적은 이 오퍼레이터는 당연히도 아이겐 밸류를 공유를 하게 돼요. 왜냐? 다이애거널라이제이션 할때 이미 배웠죠. 그죠? 하나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다이애거널라이즈가 되었고 즉 여기 이게 다이애거널라이즈가 된 거고 그거를 다시 우리가 다이애거널라이즈 안된 형태로 적으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제 U 대가 그걸 걸어보면 아는데 그렇게 되면 얘를 다이애거널라이즈하면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 아이겐밸류랑 이 아이겐밸류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아이겐밸류가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폼으로 아이겐밸류를 결국은 찾을 수가 있다. 한쪽을 다이애거널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좀더 포멀하게 정리를 하면 이래요. A의 이 A캣을 걸면 이게 다이애거널라이즈 하는 그런 아이겐캣이죠. 그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선. 이때까지 했던 거는 다이애거널라이즈 안된 캣에서 출발을 한 거고 이번엔 거꾸로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U 대가가 붙은 거고 그때
임의의 변환을 통해서 이런 U라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변환을 시켜서 이런 다이애거널라이즈가 안 돼 있는 오퍼레이터로 변환을 했다고 합시다. 얘를 이렇게 만들려면 앞에 일단 U를 하나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 그렇죠? 그리고 U 대가 얘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환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얘가 bcat이 되죠.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u 곱하기 a니까 bcat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절대로 변하지를 않죠. As expected.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문제 중에도 나와요. SX 오퍼레이터, Y 방향 스핀 오퍼레이터, G 방향 스핀 오퍼레이터. 이 세 개의 오퍼레이터들은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환이 돼요.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걔는 유니터리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오퍼레이터가 다 똑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져야겠죠.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관계가 있으면 아이겐밸류들은 항상 같아야 돼요. 가장 간단한 이그잼플이 다이아거널라이제이션인데, 다이아거널라이제이션은 어떤 다이아거널 매트릭스가 있을 때 걔를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다른 쪽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는 어떤 디스크리트 아이겐밸류나 아이겐캣을 갖는 그런 경우에만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컨티뉴어스 스펙트럼, 어떤 컨티뉴어스 아이겐밸류들을 갖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Position, Momentum, and Translation인데 글자를 너무 못 썼네요. 자, Position은 뭐 Position이죠, 그죠? 이거는 더 이상 정의가 필요 없는 거고, Momentum, Quantum Mechanically Momentum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때 우리가 이제 보여줄 어프로치는 포지션의 트랜슬레이션을 고려를 함으로써 모멘텀을 퀀텀 미케니컬리 정의를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줄 거고요. 그 전에 노테이션을 먼저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자, 내가 쓰는 노테이션은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이퀘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틸데가 있으면 오퍼레이터예요. 그리고 틸데가 없으면 틸데가 없으면 얘는 그냥 넘버예요. 그리고 이 브라켓 안에 어떤 넘버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얘는 이 스테이트의 아이겐 밸류를 뜻하는 거예요.
eigenvalue 또는 good quantum number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state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대부분 사쿠라이 책에서도 비슷한데, 아 하나 빼먹었다. 소문자의 경우에는 틸데를 붙일 거고요. 대문자 이것도 오퍼레이터입니다. 대문자로 적었으면 무조건 오퍼레이터로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벡터의 경우, 이를테면 X벡터. 벡터도 오퍼레이터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다가 틸드를 칠 거예요. 그러면 오퍼레이터. 정말 틸드가 없으면 그냥 벡터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그게 내가 쓰는 노테이션이고요. 사쿠라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는 마이 노테이션. 사쿠라이는 노테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프라임이랑 프라임으로 구별을 해요. 이게 프라임드 심볼이면 얘는 그냥 넘버예요. 프라임드 심볼이면 프라임이 없으면 얘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X 오퍼레이터를 캣에 거는 그런 짓을 한다고 할 때, 사쿠라 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프라임이 없으니까 오퍼레이터죠. 얘네들은 프라임이 있으니까 다 그냥 넘버예요. C 넘버라고 하는 거는 컴플렉스가 될수 있는 그런 넘버. 일반적으로 컴플렉스인. 이렇게. 그래서 노테이션이 약간 달라요. 내가 칠판에 쓰는 거랑 사쿠라이에 나와 있는 거랑. 내가 서로 프라임을 쓴다고 하더라도 걔는 이제 C 넘버가 될 테지만 프라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버는 아니에요. 아, 프라임이 없으면 나도 넘버죠. 그죠? 오퍼레이터인 경우는 나는 항상 틸데를 쓸 겁니다. 물론 대문자로 쓸 때를 제외하고. 이렇게 굳이 쓰는 이유는 프라임이 나는 굉장히 헷갈려요. 프라임으로 구분을 하면.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워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continuous spectra. continuous spectrum을 고려를 한다는 거는 즉 eigenvalue 또는 state가 다 continuous 하다는 거고요. continuously 변하는 그런 상태들이고 당연히 이런 sum 기호가 있으면 얘는 discrete한 그런 eigen state들을 다루는 거니까 integration이 나와겠죠? 그렇죠?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이 continuous한 시스템에서는 그 다음에 크로네커 델타 AIJ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크로네커 델타가 디락 델타 펑션으로 바뀌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디락 델타 펑션으로 바뀌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릴레이션 같은 건 컴플렉스 릴레이션은 원래는 서메이션이죠, 그죠?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썸으로 표현했을 텐데 이제는 인테그레이션으로 표현을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 베타 스테이트랑 알파 스테이트랑 이너 프로덕트는 이제 적분을 표시를 하게 되면 컴플렉스를 중간에 넣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그죠? 자, 이제 대략 정리가 됐을 거예요.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포지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continuous space 그 스페이스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오퍼레이터가 포지션이죠. 바로. 그래서 포지션이 모든 논의의 지금 출발점이 되고 있는데 한번 적어보죠. 포지션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적겠죠. 그죠? 틸데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포지션 아이겐 케이스는 어떻게 적을까요? 어떤 포지션이 있을 때 거기 로컬라이즈 된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X라는 포지션이 있을 때 거기 로컬라이즈 된 아이겐 스테이트.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는 다 이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원디멘전 경우예요. 그러니까 YZ는 없고 얘를 측정을 하면 그러면 이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포지션 아이겐 캣에 건다는 거는 얘의 포지션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나와야 될 테고 포지션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틸데는 오퍼레이터, 얘는 그냥 넘버예요. 그죠? 그리고 컴플리니스는 아까 적었던 대로 이게 바로 플레이트 컴플리니스 릴레이션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continuous space에서 어떤 state cache 써졌다. 어떤 physical state 했을 때 그 스테이트 캐시 알파로 주어졌다. 얘는 그러면 포지션 캐시를 가지고 어떻게 적느냐? 일단 포지션 캐시는 이 아이겐 캐시랑 아이겐 밸류가 명확하니까 포지션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좋은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포지션을 적게 되면 어떤 툴링 공간일 때 아이덴티티를 집어넣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어떤 베이스 캐시 주어졌을 때 퀀텀 미케니컬 스테이트를 쓰는 법하고 완전히 동일한데 컨티뉴어스 하니까 서메이션 대신에 이러한 적분이 왔다는 그 차이밖에 없죠. 그죠? 다만 뭘 조심해야 되느냐면 여기서 이것의 의미예요. 그죠? 이 코에피션트의 의미가 뭐냐? 디스크리트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제곱이 프로바빌리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 알파가 있을 때 오퍼레이터를 뭔가를 걸어서 오퍼레이터를 뭔가 걸어서 하필이면 그 스테이트로 콜랩스 할 확률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적분이기 때문에 이게 probability density가 돼요. probability가 되려면 얘를 갖다가 적분은 필요 없고 이런 구간을 곱해줘야만 어떤 x하고 x 플러스 dx 사이에서 이 알파라는 스테이트를 찾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컨티뉴어스한 공간에서 차이는 이제 딱딱딱딱 구분을 그 딱딱딱딱 어떤 한 군데로
확률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probability density하고 probability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3차원으로 제너럴라이즈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3차원에서 이 포지션 캣은 어떻게 적느냐? 앞에 건다 1D였고, 3차원에서 포지션 캣은 벡터 심볼을 사용해서 적을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3개의 아이겐 밸류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3개의 아이겐 밸류가 바로 X, Y, Z 코디네이트가 주는 그런 거죠. 네? 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가 하면, 이 3차원에서 정의된 퀀텀 스테이트에다가 X 오퍼레이터를, 포지션, X 방향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걸어서 매저를 하게 되면 아이겐밸류 X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Y 방향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걸게 되면 Y의 좌표가 아이겐밸류로 튀어나오겠죠. 그다음에 Z 방향 오퍼레이터를 우리 3차원 퀀텀 스테이트에 걸게 되면 Z 코디네이트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를 세 개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일단 요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캣들이 다 똑같죠. 그죠? 해서 이 오퍼레이터들은 다 simultaneous 아이겐 캣을 갖고 이세 개의 퀀텀 넘버로 다 오퍼레이터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합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바로 이 포지션 캣을 정의하는 퀀텀 넘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코디네이트를 다 뭉뚱그려서 그냥 X 벡터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모멘텀을 정의를 할수 있나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죠.